오늘 뭐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캔들, 상승 전환 캔들인데 이 캔들은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또는 세력에 의해서 매수세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캔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알아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준에서 보시면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28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았다면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스코엠텍 기준에서는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914%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 2020년도에 충분히 포스코엠텍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수익을 잡기 위해선,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22년도 6월부터 해서 23년도 4월까지 흐름인데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84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알았다면 충분히 에코프로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도 해드리고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 좀 해드릴 텐데,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바로 상승 장악형 또는 확인형,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교육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해드리는 부분은 오늘 히든 종목이 이 캔들이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보시면은 별이 세 개죠. 실내다가 세 개면은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세 개인 캔들은 별이 세 개인 캔들은 실전 투자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캔들이기 때문에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변형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달린 부분, 양봉의 밑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밑꼬리가 달린 양봉은 몸통에 있는 양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래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자료도 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꼬리가 달린 변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전에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듯이 포스코엠텍을 기준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을 드렸는데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어때요? 3거래일 충분히 넘겠죠. 그래서 포스코엠텍은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뭐 캔들 하나는 최소 일봉 기준에서는 20이 되겠죠. 그렇다면 월봉 기준에서 캔들 하나만 하락세가 나와도 충분히 첫 번째 조건에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까지 충족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 이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82%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률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상승 반전이 일어난다면 상승 추세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률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자료를 다 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바로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세 번째 조건도 일단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왔는데, 자 화살표로 캔들 양봉 기준에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캔들 안에서 첫 번째 캔들의 음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은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편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하나가 있죠. 바로 다섯 번째 조건인데,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확대를 또 했는데, 두 번째 양봉 기준에서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면은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 보시면 어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도 매수의 신호지만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온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형까지 나왔다면 주가는 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형까지 봤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엠 때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4월까지 914%의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 포스코엠 텍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한번 좀 해드렸는데 처음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다른 종목을 기준 잡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하락 추세가 또 길게 나왔죠. 그리고 주봉은 1봉 기준에서 5거래일 정도로 기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캔들 하나당 5거래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15%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형주 기준에서 보시면은 고점 대비 43%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음봉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까지만 충족이 돼도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충분히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음봉을 감쌌죠.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다 조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때는 차트에서 이런 캔들을 봤다. 그렇다면은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충족이 된다면 어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장악 확인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시면 어때요? 284%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이 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한 번 더 보시면 에코프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59%의 하락률을 보였죠. 하락률이 크다면 상승률도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고점 기준에서 보시면은 39% 충분히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기준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올해 4월까지 기준에서 845%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교육자료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